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총선을 만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총선 정지 작업, 사전 정지 작업들이 기대 밖으로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글을 지금은 좀 뜸합니다만은 예전엔 글을 많이 썼으니까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강연을 많이 해가지고 청중들의 입장에서 자주 생각을 해보죠. 총선을 만지는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은 본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의사 정원 2,000명 이런 거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거든요. 예. 그런 호재들이 그런 또 호재들이 없었으면은 만들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총선의 사전 정지 작업은 사전 투표를 한 4일 정도 앞둔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A 플러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세상에 아주 최적은 없으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제 선거에만 몰입되어 있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보는 사람들은 뭐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 진짜 사전투표자 수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역대 거의 대부분 선거에서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번에 유튜브 한 분께서 전국에 한 40여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왔는지를 개수 카운팅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다가 이제 이번에 결국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 이제 거기서 핵심이 진짜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이제 유튜브가 그걸 설치할 때는 뭐 사적인 이익은 없으니까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한다고 해 가지고 사적인 이익은 없는데 어쨌든 공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이제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세상에 이런 말이 됩니까?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궁금해해 가지고 그거를 캠코드를 쓰겠다.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그냥 실제 사전투표에서 꼭 같으니까 그냥 발표한 것만 믿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참 많이 망가진 겁니다. 예. 그냥 보통 분들은 생업의 현장에 바쁘니까 그럭저럭 넘어가겠지만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이 큰 차이가 나고 실제 사전투표율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혀 확인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고 캠코드로 찍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문제점이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일하는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나라.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이 앉혀놨더만은 그냥 꼬어다 놓은 장성빼기처럼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참 맨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황당한 나라가 된 거죠. 그 문제가 이번에도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더 강조하는 거죠. 방송이 나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세상이 넓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신드롬 이런 데 대해 기대감을 거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다수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만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배움이 좀 많은 사람들 입에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인 겁니까? 그냥 뭐 오다 가다 그냥 말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신중하게 말하고 이런데 행동하는 사람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은 거의 끝판왕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이제 핵심은 사전투표를 만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 만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도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이번에는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150석 플러스 알파를 만들지 200석 플러스 알파를 만들지 개봉박두 흥미진지 뭐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오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상계 10동 사전투표소에 대한 풀 촬영 영상이 공개가 됐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선관위 관계자들이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나와서 표를 찍었느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 이번에 미디어 A가 입수를 해가지고 풀 영상을 20배속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천여 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하고 실제로 동영상에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찍힌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하고 천여 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그 사람들이 또뭐 둘러대겠죠. 둘러대겠지만 이런 나라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조국이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선거도 도둑질하는 나라에서 애몇명 여러분들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아니 서류 조금 만진 거 가지고 뭔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이렇게 아마 다단계가 여러분 수천억을 떨더라도 아니 선거 도둑질하는 나라에서 다단계가 좀 뜯어먹었다 뭐가 문제노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제 아무도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카메라 여러분들 그 카메라도 무슨 뭐 비밀 선거를 침해한 것도 아니고 그런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러면 유튜브를 구속하니까 또 일각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전반부에는 또 공적인 이슈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오픈 AI가 협력을 해가지고 돈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데 130조를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AI의 훈련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는 그런 소식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 또 이런 것을 오늘 착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